국내 태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금요일에 내려졌던 예비특보가 모두 특보로 전환되면서 남해안과 제주 연안은 파랗게 물들었습니다. 이번 특보는 하루 종일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오늘까지는 안전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강수량이 많지는 않겠고요. 특보가 내려져 있는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파고가 다소 높은 상태인데요. 부산 1.8m, 여수 1.4m 안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바람도 다소 강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목포 해무 CCTV입니다. 맑은 하늘에 멀리 있는 크레인까지 선명하게 보이죠. 날이 쾌청해서 해상활동하기 좋겠지만 다소 강한 바람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해운대로 밀려들어오고 있는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고 있습니다. 오늘 부산의 파고 높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더불어 바람도 초속 9m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모슬포 조일관측소 보이시죠?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고요. 파고 1.8m에 바람도 초속 12m 안팎으로 해왕도 거친 편입니다. 해상활동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군산에서 조석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오후 시간대로 보시면 5시경에는 246cm로 저조가, 밤 11시 30분경에는 519cm로 고조가 나타나겠고요. 이때 조차는 270cm 이상 나겠습니다. 이어서 조류 정보입니다. 성모수도에서 오후 중 나타나는 두 번의 최강유속은 각각 서남서쪽과 동북동쪽으로 정반대로 흐를 텐데요. 유속은 1.9노트 내외로 동일하겠습니다. 끝으로 항행경보 정보입니다. 합동참모본부에서는 서해안 가덕도 인근 해역에서 해상 사격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 일정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CCTV였습니다. Woo!